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우리 고객님 오늘 이렇게 볼륨을 주면서 그러니까 볼륨 매직보다는 조금 더 강한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샴푸해서 자연 방치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샴푸실에서 여의치가 않다면 자식 샴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0분 방치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은 굉장히 가늘어요. 거기에 또 곱슬도 좀 강하게 있습니다. 친수성 곱슬이거든요. 거기에 또 염색까지 해서 염색이 돼 있는 손상이 있는 모발이에요. 피카에 지금부터 간단한 연화법 알려드릴게요. 피카는 전처리가 없습니다. 자, 저는 손상이 있지만 C2로 할 거예요. 건강모예요.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모발은 지금 젖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뭉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처리 없이 C2 건강모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만 넣어서 제가 열처리 하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한번 컬 테스트 해볼게요. 자, 네, 잘 나왔죠. 네, 약간 한 1.5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모발이 가늘면서 곱슬이 있을 때 잘못하면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카에 그 깊은 연화라 그러죠. C1 pH 9.5 짜리예요. 여기에 제가 지금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피카에 미친 연화 대세죠? 네, 정확해요. 네, 아주 쉽게 연화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전처리 막 복잡하게 이거 손상머리니까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피카에 이런 미친 연화를 따라 하시면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윤기도 나고 통통해졌죠? 네, 또 여기 끝에가 데미지가 있었는데 얘도 단단해요.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라 그래서 담수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페어 크림이라서 폴레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리닉까지 다 했어요. 수분 조절하기 전에 제가 한번 우리 피카에 미친 연화 한번 세워볼게요. 잘 쓰죠?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은 다 했고요. 특히 우리 단발에 있어서는 더블로 뿌리 살리시면 뿌리가 많이 살아야 예쁘잖아요. 그래서 피카에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해서 13mm. 자, 13mm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근데, 자, 여기에 16mm로 다시 한번 45도 각도에서.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90도 각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빼시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네, 세 파트으로 나눠서 우측 먼저 할게요. 자, 16mm예요. 16mm로.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 19mm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19mm하고 16mm로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C컬보다는 조금 더, 네. 자, 볼륨 매직보다는 C컬에 강하게, 네. 좀 강한 C컬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판넬로, 네. 19mm.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우측은 끝났어요. 좌측으로, 네. 자, 좌측에 첫 번째 판넬 16mm입니다.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벌써 수분이 고조됐네요.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로. 자, 세 번째 판넬.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 자, 16mm입니다. 16mm로 제가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펼쳐주세요. 자, 내 앞으로 놓치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한 뜸 정도 날아가면, 건조가 되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끝이 잘 올라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 네, 세 번째 판넬은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자, 폴리를 분사하면 컬이 이렇게 탄력 있게 붙어요. 그리고 수분 조절하면서, 네, 수분 폭발도 안 일어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언젠가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아이롱에 있어서 필수인 것 같아요. 폴리가.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19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굉장히 쉽죠? 네. 피카는 이게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롱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자, 이렇게 하시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백바트에 하나, 둘, 셋, 넷, 10개죠. 앞쪽에 예,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를 깨끗이 했어요. 단백질 샴푸로. 그 다음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예쁘죠? 뿌리도 많이 살아있어요.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